안녕하세요. 음악이론 오강입니다. 유빌라테 TV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단조와 단조의 음계인 단음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조와 무엇이 다른지 오늘 꼭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조는 뭐고 단조는 뭐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들이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이 쉽게 기억하라고 장조는 밝은 거, 단조는 슬픈 거, 어두운 거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시면 국민학교를 다니신 거고요. 장조와 단조가 그냥 다른 두 개의 음계야 라고 배우셨으면 초등학교를 다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장조와 단조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장조의 음계는 우리가 C메이저, 다장조를 기본으로 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음계를 살짝 배워놓았고요. 음정을 배워놓았고요. 음계를 배웠어요. 장조의 음계는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여덟 미, 파, 시, 도가 반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지금 70대로 훌쩍 넘기셨어요. 네, 단조 그러면은 7음이 반음 올라가고 뭐 6, 7음이 반음 올라가고 가락다는 게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옛날에 재밌는 왕 이야기를 했던 1강의 이야기부터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조와 단조, 지금은 이렇게 두 개의 음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회 선법이 있었던 중세시대 때는 훨씬 많은 선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살짝 얘기했죠. 처음엔 네 개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이전에도 동방에서부터 온 네 개의 음계가 있었어요.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동방 박사 말고 동방에서 왔었던 네 개의 음계가 있었어요. 이 네 개를 가지고 쓰다가 후에 생긴 두 개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 이전 것들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밝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는 점점 쇠퇴하고 이 두 개가 살아남아서 하나는 오늘날의 장조가 되고 하나는 오늘날의 단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네 개는요, 지난번에 슬쩍 한번 보여드렸는데 레부터 레까지가 있는 게 도리아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에서 미까지 있었던 게 프리지아, 파에서 파까지 있었던 게 리디아, 솔에서 솔까지 있었던 게 믹솔리디아 라는 거예요. 믹솔라는 거는 여러분이 요즘에 무슨 이렇게 브랜드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믹소 중간 그거보다 아래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브랜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나갈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믹솔리디아라는 거는 파보다 아래에 있는 선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는 막 궁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솔이 파보다 밑에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알고 봤더니 라틴어에서 불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파가 솔보다 낮은 건데 이 솔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름 그대로 믹솔리디아로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도리아, 프리지아, 제가 영어를 필기체밖에 안 배워가지고 인쇄체를 예쁘게 못 씁니다. 자, 믹솔리디아. 이렇게 하이픈을 긋고 리디아를 그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믹솔리디아 한 번에 적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네 개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긴 음이 라에서 라까지 생긴 음이에요. 라에서 라까지.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에올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이올리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생긴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C에서 C까지. 이거는 이오니아, 아이오니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머, 김선생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써 한글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르셔도 돼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어두움과 슬픔의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네 개의 음계만 있을 때는 지금처럼 반음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 반음, 좁은 반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면 1강을 잘 들으신 분, 2강을 잘 들으신 분이에요.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에는 요즘과 같이 반음이 일정하지 않았구나. 이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이것들의 반음들 간격이 다 달랐기 때문에 선법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모드라고 불러요. 예, 아이고 깜깜하게 무드 잡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위기라는 말을 무드라는 그런 분위기를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모드라는 거에는 그 각 선법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현대의 실용음악이라든지 또 요즘의 성가곡 같은 데서는 이 리디아나 믹솔리디아, 도리아 굉장히 많이 쓰는 선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 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후시대에 에올리안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가 단조의 가락다는게하고 에올리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슬프고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밝게 느끼셨다 그래요. 밝게.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아이오니아, 이오니아인데 이오니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너무 밝죠. 너무 밝고 예쁜데 왜 이렇게 정확하고 밝고 예쁜 소리가 날까 했더니 시에서 도로가는 이끄는 기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우셨죠? 시가 이끄는, 그래서 어떤 왕을 세울 때 도라는 주인, 장조의 주인을 세울 때 그 아이를 왕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끄는인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있는 시도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반음으로서 왕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이끄음의 기능이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오니아가 너무 밝고 예쁘고 정확하게 뚝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일반 그 캐톨릭에서 그 음악을 가르치던 신부님들 말고 듣는 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좋은 것은 따라해야죠. 좋은 것은 무조건 따라해야죠. 그 당시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 생긴 이오니아의 이끄는 반음을 에올리아에다가 넣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에서 라를 만들 때 이끄는을 붙여버린 거예요. 원래는 라시도레미파솔라에 솔에 샵이 없는데 붙여보자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였어요. 그래서 솔에서 솔 샵을 만들어서 A를 강조해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솔샵은 악보에, 조표에 있는 음이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에올리아는 라시도레미파 솔라 그냥 그거여야 되는데 솔샵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붙여준 이 샵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무지카, 무지카, 무식한 아니에요. 무지카 픽타. 그래서 가짜음, 거짓의 음, 허구의 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이건 논픽션이에요 그러면 실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붙은 부정적인 의미의 접두어인 넌을 빼면은 픽션, 픽타 이게 연관성이 오시죠. 즉 가짜음이라는 거, 조표에 없는 스케일이 원래 없는 음을 붙여준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재미 붙였어요. 그리고 도리아 선법에서 레미파솔라시 도에다가도 샵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는 파솔라시 도레미파가 원래 반음이 되니까 안 붙여도 되고요. 믹솔리디아는 이렇게 F샵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프리지아는 미파가 이미 반음이 돼 있기 때문에 레샵까지 붙여주면 반음이 두 번 생기고 또 이 종지음을 역할을 하는 이 도미넌트하고도 좀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프리지안 종지라고 따로 사용을 했어요. 3도를 장으로 사용하는. 잘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시나 싶어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지휘자님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흐 시대 약간 앞부분이나 바흐 코랄의 이 프리지안 종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뭐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무지카 픽타를 에올리안 선법에다가 붙이는 작업들이
16세기, 15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후반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브레이트라는 작곡가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끄는 기능이 확실하게 강조되는 오늘날의 조성 음악이 확립이 된 거예요. 시기로 따져보면은 바흐 시대보다 약간 이른 시대예요. 그래서 바흐의 곡들을 보면 이렇게 이끄는들이 붙는 곡들이 있고 안 붙는 곡들이 있어요. 바흐의 코랄을 공부하는 이제 작곡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여기는 왜 바흐인데 이끄는이 없어요?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 찬송가의 오가오룩하신 주님 이런 거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가창 시간에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곡들을 많이 불러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게 모드의 영향이구나 중세 선법의 영향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무지카 피타부터 오는 것들이 오늘날의 조성음악의 이끄는 기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앞에 것들이 슬슬 없어져요. 처음에는 같이 쓰다가요.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요. 그런 경험 많이 없으셨어요? 한복을 입고 있던 조선시대에 양장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싸우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중에 생겼던 편한 것들만 남는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복은 더 고유한 미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시피 지금 우리가 장조와 단조 이것을 너무나 잘 사용하지만 멋을 내는 용도로 고급스럽게 사용할 때는 아직도 선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장조와 단조가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이오니아가 장조가 되고 에올리아가 단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에올리아 선법이라는 거는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 그대로 날것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에올리안 선법이 그대로 쓰인 게 오늘날의 자연단음계라고 불러요. 자연단음계 단조에 어떠한 조표 외에 다른 임시표를 붙이지 아니한 그 자연 날것 그대로 이것이 자연 그대로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음악이 확립이 되고 조표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가려면 제가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조성음악이란 어떤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A라는 이 아이가 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왕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꼭 있어야 되죠. 그 아이가 뭐라고요? 이끄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끄는을 만들어주려면 왕, 얘가 왕이거든요. A 마이너, A가 제일 중요한 아이인데 얘가 왕이 되려면 바로 앞에 아이의 반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를 반음을 내려서 솔이랑 반음을 내게 해주면 이미 왕이 아니죠. 김씨에 제가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빼면 검씨나 감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샵이 A, 라라는 아이를 왕되게 모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성음악이 더 단단해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무슨 단음계라 그러냐면 화성단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성단음계는 코드를 쌓을 때나 종지적 역할을 할 때는 필수적인 아이가 돼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불러보면 문제가 생겨요. 피아노 반주 없이 라, 시, 도, 레, 미, 파 다음에 솔샵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손부리 한번 내셔볼게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샵 한번 내보세요. 나세요? 나셨다면 절대 음감인데 굉장히 어려운 음정이 돼요. 왜냐면 이 파에서 솔샵은 파에서 솔이 됐을 때가 장이도 기본적인 장나라의 이도가 되기 때문에 장이도인데 솔에 샵이 붙으면서 증이도 음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증음정은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합창만을 하던 중세시대에서는 굉장히 내기 어려운 음이라 그래서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난의 얘기지만 뭐 사탄의 음정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음정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대입법을 공부하거나 화성학을 만들거나 작곡을 할 때 증의도 증사도가 나오면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요. 그만큼 증음정은 피해가야 될 음정인데 이유는 뭐냐면 노래만으로 음정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요즘에도 성가곡집에 가끔 증의도가 나오는데 저는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이 음정을 낼 수 있을까 막 이러는데 저희 성가들 알토는 너무나 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알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알토 손 들어보세요. 음정을 매우 잘 들으시는 잘 부르시는 알토님들 감사합니다. 이 증의도는 알토 외에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게 화성 단음계예요. 그래서 노래로 부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A가 주인이 되는 조성음악을 만들려면 솔에 샵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생긴 게 세 번째 가락 다는 게예요. 나 이거 들어봤어. 나는 이렇게 안 기억했는데 라고 했던 분은 뭐라고 기억을 하셨을지냐면 선율 다는 게라고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선율이나 가락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선율 다는 게. 자, 자연 다는 게가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었다면요. 화성 다는 게는요. 하모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모닉이라고 불러주시고 마이너 스케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이 가락 다는 게는 선율 다는 게이기 때문에 멜로딕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가락 다는 게는 대신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올라갈 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샵이 붙는 거는 이유가 있다. 올라가려고 붙는 거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증이도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라시도레미파솔샵이 어렵기 때문에 증이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 파샵까지도 붙여줘요. 가락다는 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라시도레미파샵솔샵라 붙여주거든요. 근데 가락다는 게 올라갈 때는 막 붙였죠. 근데 내려올 때는 원래 조표에 없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다시 무장을 해제해주세요. 다시 내려올 때는 해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락다는 게는 상행과 하행이 다른 모습이 됩니다. 단조는 슬퍼요. 우울해요. 이렇게 저는 표기를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화음들을 쌓아서 장단, 증감, 그래서 삼화음의 성질들을 구분을 해보고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고 어떻게 다양한 우리들의 화성을 만들면서 찬송가나 성가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노력을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질 텐데 장조는요 간단해요. 장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단조는 이렇게 붙여지는 임시표들과 해지되는 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성 단음계로 쓰일 때와 가락 단음계에 쓰일 때도 화음들이 쌓아지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단조는 화성들이 각기 다른 화성들의 표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하고 3하고 5만 가지고 이 세상을 표현한다면 너무 단순하겠죠? 장조의 화성들로 표현하는 거는 감정 표현과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단조는 화성마다 색깔이 다르고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더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공허한 감정, 억울한 감정, 화난 감정 다양한 사람의 언어들의 표현법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국민학교의 선생님들이 단조는 슬프고 우울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의 오음음계도 형조, 계면조 이런 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오음음계도 중국의 오음음계와 인도의 오음음계와 스코틀랜드의 오음음계가 각각이 달라요. 음계들이 다르면 쌓여지는 화음들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재료들, 음계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쌓을 수 있나 귀한 재료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단음계, 단조를 보시면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조는 장조 나름대로의 밝고 맑은 색깔을 내기에 좋지만
단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단조를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단조. 단조는 조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표를 많이 보았거든요. 단조는 조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짝이 되는 조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이 되는 거는 누구랑 짝이냐면 단조끼리의 짝이 아니라 짝이 되는 장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나란한조라고 불러요. 나란한조. 그래서 이 나란한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좋으냐면 단삼도의 차이를 갖는 위에 있는 게 장조고요. 아래로 오면 단조예요. 세트 상품이에요. 이렇게 세트 상품이에요. 선생님 제가 음정을 배우긴 했는데 단삼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려요. 자,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손톱도 그려드릴게요. 어느 손 같으세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렸을 때 손가락 4개만큼 건반에서 움직여지면 단삼도예요. 제가 또 그림을 이게 좀 초등교육이 중요한데 미술을 학원을 안 다녀서 자, 이게 지금 까만 건반이고 흰 건반이라고 쳤을 때요. 손가락으로 반음 포함해서 4개, 자기 포함해서 4개 움직이면 단삼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도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높은 음이죠. 그래서 4개를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4번 손가락을 이 자리에 4번 손가락을 넣고 하나씩 내려와 볼게요. 4, 3, 2, 1.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도, 레, 미, 파, 솔, 라가 돼요. 그래서 도하고 라가 세트 상품이에요. 에미야 어렵다 얘기하시면은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같은 조표를 쓰는 관계가 나란한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잘 아는 C메이저를 그려볼게요. 얘가 도죠? 여기서 세 칸 내려온 거예요. 3도 관계에 있는. 그래서 C메이저와 A마이너 라시도레미파솔라 얘는 세트 상품인 거예요. 요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나란히 다른 조표 붙거나 임시표 붙은 게 없이 같이 가는 아이들을 나란한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C메이저와 A마이너는 한국말로도 쓸게요. 다장조와 가단조는 세트 상품. 어떤 세트 상품? 나란한조예요. 그래서 A마이너의 조표는 C메이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G메이저랑 세트 상품이네는 이 솔에서 여기가 솔이니까 4, 3, 2, 1 이렇게 오면 미가 되죠. 그래서 E마이너가 세트 상품인 거예요. E마이너의 조표는 G메이저랑 같아요. 또 다르게 해볼게요. F메이저와 세트 상품인 단조는 누구니? 나란한조는 누구니? 그러면 여기다 4를 넣고 4, 3, 2, 1 레. 레 마이너라고 하셔도 돼요. D 마이너 그리고 다 라니까 라 단조가 바장조와 세트 상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이 바장조와 D 마이너 바장조와 D 마이너 라 단조의 예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장조는 플랫이 하나 붙었다. F메이저는 외워라 제가 말씀드렸죠. F메이저는 플랫이 하나예요. 머리 꽃갈에 플랫이 안 붙은 조는 바장조가 유일한 조예요. 그래서 F메이저는 플랫이 하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랑 세트 상품인 아이인데 어떻게 나란한 조를 찾느냐면 으뜸음으로부터 3도 아래인 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메이저랑 D 마이너는 나란한 단조이기 때문에 플랫이 똑같이 붙어요. 자, 나란한 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란한 조는 세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장조와 단조의 세트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유식한 말로 따지면 이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단삼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표를 같이 쓰는, 조표가 같은 장조와 단조를 나란한자라고 합니다. 조표 같은 장조와 단조를 뭐라 그러냐? 나란한조라 그런다. 그래, 확인해 볼까요? F 메이저는 플랫 하나, D 마이너는 플랫 하나, 맞죠? 그럼 우리가 D 마이너를 조표 그대로 적었을 때를 뭐라 그런다? 생각이 안 나시죠?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어떻게 한 번에 다 외워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정상인데 혹시 생각이 나신 분은 감사합니다. F 메이저의 조표를 그대로, 나란한 조에 그대로 썼을 때 얘를 자연 단음계라고 부른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연 그대로니까 자연 단음계다. 그래서 지휘자님들이 가끔씩 그래요. 여기는 자연 단음계니까 거기 음정 조금 낮춰주세요. 여기 화성 단음계니까 거기 이끈음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말씀을 주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를 조금 더 강조해야 뒤에 있는 으뜸음, 왕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으뜸음이 왕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왕을 왕되게 만들어 보려면 화성단음계라고 불리는 애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화성단음계는 어떻게 한다? 왕 앞에 음을, 반음을 올려줘서 이끈음 기능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점이 있다. 노래를 부르기가 어렵다. 증이도가 생긴다. 어디? 요 자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자리까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증이도를. 그래서 레, 미, 파, 솔, 라, 시, 플랫, 도, 샤, 레. 이게 아니라 요 증이도를 피하기 위해서 요 앞에도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지금 선생님 반음 올린다 그래놓고 왜 내추럴을 붙여요? 라고 질문하신 분은 감사한 분이에요. 왜 붙이냐면요, 여기 지금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를 해제해 준 거예요. 올려준 거예요. 얘를 갖다가 지금은 해제해서 원래의 시로 돌아가 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올림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자, 요게 가락 다는 게 선율 다는 게, 가락 선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가락 다는 게라고 하겠습니다. 가락 다는 게 상행이고요.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의 자연 단음계와 똑같은, 지금 무장을 했죠. 화상 단음계를 만들어주고 가락 단음계를 위해서 샵과 내추럴을 붙인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 그래서 결국 다시 자연 단음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 상태를 가락 단음계 하행이라고 부른다. 가락의 하행이라고만 쓸게요. 가락 다는게 하행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조가 왜 그렇게 감정 표현이 잘 되냐? 딱 봐도 복잡하다. 자연 다는게는 그대로 쓰는데 화성 다는게는 이끈음을 만들어주어 종지감, 끝나는 그 왕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해줬고, 가락 다는게는 노래를 편히 불러서 증이도를 하는 그 이상한 소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반음을 한 번 더 붙여주고 내려줄 때는 원래의 상태로 해지를 해줘서 자연 단음계하고 똑같은 상태로 해줬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외워라, 스케일을 그려라, 음계를 아세요,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외워요, 이거 아니고요. 지휘자님 말씀하실 때 아, 저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음을 조심스럽게 내야 되겠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저희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무의식 중에 여기 가락 다는 게니까 여기 이렇게, 화성 다니까 여기 할 때 그 공허한 눈빛들을 잊을 수 없어요. 지휘자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저희 남편이 집에 오면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휘자님의 말씀이 쓸데없는 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단음계 세 개 종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 단음계와 장음계에서 쌓아서, 벽돌 쌓아서 만드는 화성들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